오늘 좀 색다른 구도. 제가 오늘 한인마트 갈 거거든요. 한식 식재료가 똑 떨어져서. 근데 제가 좀 많이 집순이잖아요. 그래서 한번 나갈 때 모든 것을 하고 와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커피콩이 다 떨어져서 그것도 사야 되고, 그리고 제가 밖에 너무 안 나가니까 관절이 약간 녹슨 느낌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공원을 좀 걸으려고요. 가는 길에 다 있어요. 그래서 가는 길에 그냥 공원 걷는 것도 그러니까 가는 길로 걸을 거예요. 그럼 가시죠. 그럼 가보시죠, 여러분. 저 쌀떡 드시는 쌀떡볶이떡 드시는 분이랑 저 친구 안 해요. 장난이에요. 장난이에요, 여러분. 장난이에요, 장난. 오 마이 갓. 이게 원래 제가 먹던 게 아니거든요? 원래 제가 먹던 거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게 없더라고요. 제일 비슷한 걸로 사왔어요. 이것도 뭐 좋긴 한데 다크 체리가 있어요, 여기에. 그래서 제가 좀 과일향 나는 커피를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,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안 들지 살짝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, 이 각도가 왜 이런 식으로. 저 쌀국수 레시피 아직도 못하겠어요. 저 오늘 맥주랑 진짜 잘 어울리는 안주를 알려드릴게요, 여러분. 아 근데 특별한 건 아니고 사실 닭갈비예요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그러니까 닭갈비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닭갈비를 빙자한 떡볶이예요, 사실. 떡을 엄청 많이 넣어요, 제가. 떡을 좋아해서. 아무튼 저 너무 배고파서 좀 빨리 만들어줄게요. 옷 갈아입고 올게요. 이 긁기는 무시해주세요. 그냥 잠옷을 입으려고 산 거예요. 혹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디 나갔다가 오시면 그날 입었던 옷 격리시키세요? 저는 격리시키거든요. 한쪽에 그냥 이렇게 펼쳐서 놔요, 며칠. 옷 격리, 옷 자가 격리. 엄청 간단해요, 여러분. 그냥 이런 대야, 대접에다가 한번 까야 되네, 또? 양파는 반 개면 충분해요. 왜냐면 파를 많이 넣을 거기 때문에. 어떻게 썼는지 보이시죠?
그냥 이렇게 길게 이렇게. 그 다음에 파. 그냥 그 떡볶이에 넣는 그 크기. 떡볶이 떡 크기로. 아, 얘는 좀 상태가. 이게 맵다. 근데 저 오늘 약간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, 저는 쿨톤인 것 같아요. 제가 저. 제가 톤을, 제 톤이 뭔지 몰랐잖아요. 근데 웜톤보다는 쿨톤인 것 같아요. 여러분, 톤은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자기한테 어울리고 예쁜 색깔 바르면 되는 거지. 기름이 이렇게 많아. 자, 기름을 어느 정도 빼고, 저는 한 입 크기로 썹니다. 요 정도? 요 정도 크기? 찰지네. 여러분, 사실 저는 요리할 때 무조건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데,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될 때는 노래를 못 들어서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또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. 전 제가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.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제가 편집을 하는데 진짜, 야! 아, 말 좀 그만해! 제가 원래 말이 이렇게 많았어요, 여러분?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다 썰었어. 여러분, 고기를 썰고 나서는 손을 꼭 비누로 씻으세요. 마늘, 진간장, 설탕, 미림, 고춧가루, 다시다. 그냥 비율만 참고해주세요, 여러분. 저는 2인분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그냥 한 큰술 듬뿍. 이거는 두 큰술. 다진 마늘, 이 정도. 설탕은 저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데, 얘를 뭐라고 해야 될까? 그냥 한 큰술? 얘도 뭐 한 큰술. 다시다는 이걸로 이만큼. 그리고 이제 섞으면 돼요. 그리고 양념을 또 붓습니다. 준비 끝. 너무 맛있다. 그 MBTI에서 짝대기 T의 뜻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MBTI에 너무 맹신하면 안 되긴 하지만, 일단 E와 I에서 저는 그냥 100% I예요. 그리고 저 백신 맞았는지도 물어보셨는데 맞았어요. 2차까지 다 맞았어요. 저 모더나 맞았는데, 근데 1차는 팔만 아팠어요. 근데 2차는 그냥 몸살 감기만 있는 거면 또 어떻게 버티겠는데,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. 여러분, 편두통이. 떡을 먹을까요? 편두통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사람 성격 배려놓잖아요. 이게 찌릿찌릿 아픈 게 아니고 찌르르르르르르 이렇게 아프잖아요, 편두통이. 그게 양쪽으로 아파요. 편두통 증상인데 양쪽으로 아파요. 그래서 약을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. 타이레놀. 저 그냥 이틀 내내 찌그러진 볼드모트, 여러분 아시죠? 그 인삼 같은 상태, 인삼 상태의 볼드모트. 그거 저였어요. 진짜 마른 인삼처럼
아 진짜 저랑 동생이랑 같이 맞았거든요. 방에서 서로 나와서 마주쳤는데 둘 다 누나 죽을 것 같아. 나도 죽을 것 같아. 같이 약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. 아 정말 힘들었어요.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버텼냐? 이걸 견디면 한국 가는 거야. 준영아 버텨. 3주 남았어요 여러분. 웬일이야. 3주가 웬일이야. 제가 머리가 또 그새 좀 길렀잖아요 이렇게. 그래서 한국 가면 머리를 좀 자르려고요. 여기까지 팍. 전 페니버섯이 정말 좋아요. 여러분 제가 최애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. 최소?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다고 하려고. 누군가의 최애가 되는 건 특별한 거잖아요. 여러분 저녁 뭐 드실 거예요? 닭갈비 드세요. 배터리가 없다. 곧 꺼지겠어.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. 저는 몇 밤 자고 올게요. 다시 꺼질 것 같아. 안녕. 여러분 제가 맨날 아침에 오트밀만 먹잖아요. 그래서 약간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거 아니면 오트밀 아니면 뭐야 치아 푸딩 그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먹거든요 아침에. 근데 치아 푸딩은 생긴 게 너무 극혐이어서 진짜 우유의 개구리알을 풀어서 불린 것처럼 생겼어요. 극혐. 그래서 이거 보여드릴게요. 바나나 오트밀 팬케이크 만들 거예요. 근데 바나나 하나 넣고 여러분 저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DP by DP 되게 재밌어요. 여러분 근데 이거 만들 때 좀 조심하세요. 뭐든지 뭘 뒤집는 거 만드실 때. 제가 이거 예전에 며칠 전에 뒤집다가 뜨거운 반죽이랑 버터랑 저 이마에 확 이마 화상 입었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리하실 때. 제가 저녁에 뭘 먹어야 되나 진짜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.
제가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예요.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. 진짜 저녁 메뉴 고민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요. 그래서 떡볶이 먹으려고요. 만만한 게 떡볶이죠. 아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어묵이 없어요. 멸치는 뭐 이 정도 되면 어머! 여러분 제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. 제가 저번에 냉동 해물 모듬을 샀었거든요. 어묵 대신에 저걸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미쳤어? 엄마 이렇게까지 오래? 그냥 좀 기다릴까요? 나는 뭘 또 이렇게까지 부시고 있냐? 근데 녹은 걸 기다렸다가 부시면 다시 얼리면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. 제가 맥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맛이 맥주를 먹어야 되는 맛이에요. 다섯 명이나 나와? 아 예. 내가 끈을 잘못 묶고 있는 것 같아. 와 진짜 언제 나가? 머리 좀 잘라야겠다. 응?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지. 안녕. 보이질라나 모르겠네. 여기 화장대가 진짜 조그맣게 있는데 잘 안 보이나? 아데카솔을 바릅니다. 이제 자려고 합니다. 제가 한국에 가기까지 2주 남았거든요. 다음 영상은 한국에서 만나는 걸로. 잘 자요 여러분.